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81페이지 표준 시방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부터 타설 종료시까지 시간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도씨 미만일 때하고 25도씨 이상일 때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물 비빔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 바로 2시간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럼 기본 콘크리트 있죠? 뭐, 레미콘 있죠? 레디믹스 콘크리트와 같은, 사용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 개념이 됩니다. 25도씨. 보통 온도가 높을 때는, 응결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1시간 반을 잡고 있죠. 1시간 30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고 조금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84페이지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에 표준해놨습니다. 허용 이어치기. 그럼 콘크리트 이어치기 시, 자, 그날 작업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오늘 작업을 계속 하는데, 보통 뭐 휴식 시간을 둘수 있죠. 뭐 점심 시간 등의 휴식 시간을 둘 수도 있고, 또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연속하지 타설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한도입니다.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요거는 콘크리트 비빔을 해가지고 있죠. 물 비빔 했을 때 사용 가능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이어치기 했을 때 그날 작업을 하다가 앞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나서 시간을 한 어느 정도 거치고 다시 콘크리트를 칠수 있습니다. 그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81페이지 보시면 공기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공기량. 공기량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적을 기준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4.5%가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공기량 개념. 보통 공기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럼 공기량은 기본 4.5%를 기준 잡아서 정리하십시오. 4.5%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4.5%는 보통 콘크리트죠. 보통하고 여기 보시면 포장이 됩니다. 포장 콘크리트. 포장하고 보통이 보통은 포장은 4.5가 됩니다. 4.5가 되겠고, 그런데 경량은 1% 증가한다 했죠.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는 5.5% 개념이 됩니다. 경량 콘크리트는 5.5%고, 경량은 경량골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경량골재가 거칠기 때문에 보통 저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 증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1% 증가. 그리고 거기 보면 자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을 줄여야 되죠. 공기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얼마? 3.5%가 됩니다. 3.5%.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3.5%고. 자 그래서 기준자 보통이 4.5를 잡고요. 보통이나 포장 콘크리트는 4.5가 됩니다. 그런데 적을 때 고강도 경우는 줄여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량도 아마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은 새로운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도 경량은 경량골재가 거칠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 증가하고 고강도는 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1% 저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 염소 이온량은 기본적으로 0.3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 물량은 자, 여기서 이제 소금과 관련된 그래서 염소 이온량으로 따졌을 때 자, 염소 이온량은 0.30으로 책 기준 잡아 두시고 영삼 대통령으로 기억하시면 돼.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어디 바닷가 대포 염 그래서 영삼 빵삼으로 외우시고 근데 나중에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 뭐 구조 기술사의 뭐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얻으면 나중에 틀려지요. 승인을 얻게 되면 나중에 승인을 얻을게. 승인 잘안 해주겠죠? 자기 책임져야 돼. 승인하는 사람이. 그래서 승인 얻으면 0.6까지 됩니다. 0.6kg까지 가능합니다. 승인 얻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0.3이, 0.3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좀 간단히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보통 이겁니다. 지문이 너무 길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시험은 자꾸 지문 너무 길수록 잘안 나온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설개론을 짧게는 해야 됩니다. 시설개론. 자, 봐두시면 됐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0.6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5번에 보면 해놨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0.60 밑에 있죠? 하단에 0.6까지 가능하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체를 보통 만듭니다. 현장에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오면 공시체를 현장에서 만듭니다. 틀을 딱 준비해놨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콘크리트 공시체를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30cm 높이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재령 며칠? 28일 시험값으로 하겠다. 그러면 양생을 28일 시켜서 때려 부숴서 압축 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줄여서 뭔가 하면 설계 기준 강도라 해요. 설계 기준 강도를 재령 28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재령 28일 압축 강도로 측정해요. 재령 28일 압축 강도로 우리가 기준 잡아서 설계 기준 강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물 결합제비는 원칙적으로 몇 %? 60%가 기본입니다. 7번에 물 결합제비는 물 결합제비라는 것은 뭐 저번 주에 간략했었죠? 이것이 물결합제비였잖아요. 결합제라는 것은 물과 수화 반응을 일으켜서 강도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전부 다 뭐다? 물? 결합제라 했죠? 이 결합제라 했고요. 그러면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의 중량비를 백분율을 시킨 것이 물결합제비 개념이 됩니다. 물결합제. 이때 물결합제비는 기본 60%입니다. 조건이 안 주어지면 몇 프로?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물결합제비는.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저걸 할 경우 있죠? 자, 이제 탄산화, 중성화, 우리가 탄산화 했죠? 탄산화, 중성화. 중성화가 탄산화 했죠? 콘크리트가 원래 강알칼리성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
탄산가스에서 강알칼리성을 상실하고 약알칼리화 되는 걸 콘크리트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화 저항을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조금씩 낮추면 돼요. 그러면 보통 55% 이하가 될 때, 5% 다운식일 때는 중성화, 이 탄산화, 탄산화 이런 저항 개념상 만들 때는 5%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밀성 기준일 때, 수밀성일 때는 또더 줄여야 돼. 수밀성일 때. 수밀성 기준으로 잡을 때는, 수밀성은 수밀 콘크리트의 개념입니다. 물 분자가 못 빠져나가도 쳐진 게 수밀입니다. 그럼 수밀 콘크리트 형태로 될 때, 수밀성 기준일 때몇 퍼센트? 50%야. 5%덜 깎아야. 그리고 저런 경우는 더 에누리 들어갑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제빙하악제 있죠? 사용할 때. 항약품상에서 자, 눈 녹이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콘크리트는 45% 이하가 있는데, 콘크리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결합 제빙이가 이때는 제빙하악제가 사용될 때. 제빙하악제 사용이 될 때는 45%, 5%씩 자꾸 깎게 됩니다. 내리게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결합제비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8번에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적은데, 고강도 콘크리트 이런 것은 예외입니다. 고강도는 사용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도가 높으려면 공기량이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은 뭐 특별한 고강도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예외적이고, 보통은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다? 자갈을 깬 자갈, 새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갈을 깨서 사용하다 보니까, 암석을 파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공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거의 대부분 씁니다. 그리고 뭐 한중이든 물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잖아요. 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뭐다?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해서 물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다? 그런 것은 원칙이 사용 안 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은 원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봐두시고, 그다음에 자 9번에 본 콘크리트는 자 침하균열이나 소성수축균열이나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등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의 허용폭 이내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이 침하균열이라는 것은 이것을 뭐 저걸 침하균열이라고 합니다. 침하균열은 침하균열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너무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묽은 비빔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재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가라앉으면서 침하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거푸집 밑에 수평 거푸집 있죠? 보나 슬래버 같은데 밑에다 뭡니까? 받침대를 붙이 동바리를 받치는데 동발이 이동으로, 처짐으로 인해서 침하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보통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소성수축균열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하면 기후, 외부 기후로 인해서, 막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강풍이나 이런 불게 되면 너무 빨리 건조가 되다 보니까 소성수축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예들은 있죠? 침하균열이나 소성수축균열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 경화되기 전에 생기는 무엇이다? 균열들이에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알아두실 것이 경화 전의 균열입니다. 경화 전. 그래서, 침하균열과 소성수축균열은 경화 전 균열입니다. 두 가지는 경화가 되기 전에 생기는 균열이에요. 경화전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되면서 경화하면서 이자 보통입니다. 경화작용에서 자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화작용해서 뭐가 발생입니까? 수화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균열이 됩니다. 온도 균열과 건조 수축 균열, 자기 수축 균열이 보통 이런 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후에 경화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생기는 균열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에 뭐가 나옵니까? 강도가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자,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자,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는 이겁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기본적으로 재력 28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냐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비빔했죠. 이것이 기본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결합체인 시멘트의 강도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시멘트 강도가 크면 보통 콘크리트 강도를 크기 위해서는 시멘트 강도가 커야 돼요. 시멘트 강도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의 강도. 자, 그리고 골재가 있겠죠? 골재. 그래서 이 골재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됩니다. 골재. 자, 모래와 자갈을 골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가 돼야 됩니다. 연속 입도 분포로 실증률이 큰 골재를 쓰면 실제 용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실증률이 큰 골재를 썼을 때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 시멘트비, 뭐물 시멘트비 내지 물 결합제비로 언급을 할 건데 시방서 보고 내면 물 결합제비로 내고 이론상 내면 물 시멘트비라고 낼 겁니다. 그래서 이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 그래서 이물 시멘트비가 얘는 적어야 돼요.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물을 적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 시멘트비. 그물 시멘트비가 적다는 것은 이거로 슬럼프 값이 어떻게 적다는 뜻입니다. 슬럼프 값. 그래서 슬럼프 값이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적을 때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정한 진동 다짐에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했을 때문에 진동 다짐할 때 콘크리트 강도는 커집니다. 적정 시간인데 장시간 진동 다짐하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할 때 콘크리트 강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가. 그리고 이럴 때 그리고 보양을 잘 해야 돼. 양생. 보양 또는 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보양을 양생을 잘할수록 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경화가 되면 이때 거적을 덮어줘서 어떻게 물을 뿌려준 수변 양생 같은 걸 해줘야지 강도가 커집니다. 보양을 잘할수록. 그래서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답니다. 안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이제 타설 때 물을 첨가하는 가수화하는 행위를 하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 베이스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필요한 것이 보통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있죠? 이거는 저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몇 회인가 각종이 생각이 나네. 딱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이 이겁니다. 보통 규정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구조설계 기준도 있고 시방서 기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콘크리트 그 규정도 있고 시방. 그래서 규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시험 낼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면 되죠. 뭐 표준 시방서 규정이다. 뭐 KCS 이제 이런 규정이다. 표준 시방서를 KCS라고 합니다. 이런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출제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 규정 없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규정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놉니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하나 나오대. 그걸 다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못 잡았다고 하고 서로서로 이제 다르죠.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제한 인간이 뭐 보고 내냐, 그때 그때 규정을 적시하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두 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던 데는 잘 내지 마라고 합니다. 잘 출제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거기 나오죠? 하루에 뭐다? 1회 이상 하라 이겁니다. 하루에 1회 이상 하고, 123제곱미터 1회 이상 하라는 겁니다. 1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술래번화 벽체는 500제곱미터. 그런데, 자, 이건 122방미터 있죠? 이 규정이 122방미터 규정도 있고, 102방미터 규정도 있어요. 규정이 틀려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구조설계 기준상입니다. 구조설계 기준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슬래브 벽체 표면적은 500제곱미터마다 1회 이상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배합이 변경될 때 1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방서상 이겁니다. 공구마다도 합니다. 시방서상은 공구, 공구마다 1회씩 하게 됩니다. 공구마다 시방서상은 공구마다 공구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구가 그래서 이 공구마다 보통 1회 이상씩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콘크리트가 들어오면요, 저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계, 시험체는 항상 공시체 시험체죠? 공시체를 만들어 이걸 파괴하거든요. 이걸 공시체로 이제 강도 실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몇개 시험을 할까? 몇개 이상은 돼야 됩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몇 판? 3, 3판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5판 삼성제라고 막 이러죠. 그래서 3회, 3개 이상 해야 되겠다. 이 3개 이상 우리가 강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 강도의 기준상 3개 시험을 해서 평균이 얼마를 넘어야 되는가? 85 넘어야 됩니다. 설계 기준 강도의 평균이 85 이상 도달돼야 됩니다. 도달돼야 되는데 이때 자, 이세 개가 한 개가 저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뭐가 됩니까? 까락 점수하고 같습니다. 우리 까락 잡을 때 저거 잡고 있죠. 평균 몇 점? 60점 맞고 까락 몇 아? 40점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얘 까락이 있습니다. 그한 개의 까락이 얼마인가? 75입니다. 75. 이거 미달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세 개를 시험을 하는데 평균이 얼마? 설계 기준에 85% 이상에 도달되면서 하나가 뭐에 미달돼서는 안 된다? 75% 미달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 까락 점수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 까락 40점 평균마다 60점 하면 절대 합격하죠? 그거 같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상대평가 되죠? 다 올해 말고 이제 22월 23일 때부터 상대평가 되는 2차만 상대평가입니다. 2차만 상대평가입니다. 아직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데 무조건 2차만 상대평가 갑니다. 1차는 절대평가. 1차에서 절대평가를 대충 문제 내가지고 못 걸으면 2차에서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는 실수를 안 해야 돼. 그러면 2차는 굉장히 폭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2차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폭넓게 공부하면 돼, 2차는 앞으로. 누가 많이 맞추는 얘기예요. 간단간단한 것도 누가 어떻게 많이 맞추네. 그래서 상대평가 좋은 점이 그죠? 시험 어렵게 꼭 내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맞으면 위에서 자르면 돼요. 자, 학생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럼 다 100점에서 자르는 거고, 맞죠? 대표님 예로 5회 때, 5회 때가 상대평가에서 점수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때 87.5 끊겼습니다. 3, 4, 5회 때가 상대평가에 있었습니다. 옛날 시험에. 그때 평균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을 때가 87.5 끊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많이 맞췄냐 이거죠? 시험 문제 어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없어요. 조절 못하면 위에서 끌어오면 돼요. 그냥.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다들 이겁니다. 상대평가 되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평가에서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절대평가에서 문제가 어렵고 상대평가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뭘로 자르면 됩니까? 점수로 자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고. 자,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은 운반과 관련돼서는 뭐 2번밖에 없죠. 삐비기부터 탓을 끝날 때까지는 원칙적 25도씨 이상일 때는 마다 1.5시간, 25도씨 미만일 때는 몇 시간? 2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것만 기억하, 유일하게 걔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설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뭘 따르라? 시공 계획서에 따르면 돼요. 자,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합니다. 공정표 정한 대로 해요. 그래서 시공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체크하시고, 타설한 콘크리트는 거푸 집안에서 무슨 방향? 행방향 이동을 금합니다. 행방향. 그러면 행방향은 수평 방향 이동을 금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무슨 타설? 수직 타설이 기본 원칙이에요. 수직으로 부어넣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내부에는 철근, 백근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철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복 두께 유지해서 되는 철물도 있고 밑에 고임재도 있고, 맞죠? 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타설비라든지 이런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방향 이동을 어떻게 금한다는 걸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 체크하시고 항구형 내성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뭐다? 연속 타설입니다. 이어붙기 하지 마라, 이게. 연속 타설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콘크리트 타설의 일층 높이는 다짐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돼요. 다질 때, 다짐 능력을 고려해서 일층 높이, 한번 타설 높이, 일층 높이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표준 알아두십시오. 허용 이어치기 자, 시간 간격의 표준 개념 정리해 두시고, 아까 저거하고 혼돈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비비고 나서 물 비비하고 탓을 가능 시간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도씨 초과할 때, 온도가 높을 때는 즉 2시간입니다. 2시간이고, 25도씨 자, 이하일 때가 무엇이다? 2.5시간, 150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읽어 두십시오. 혹시나 해서 한번 봐 두시고, 너무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있습니까? 다지기 개념이 나옵니다. 다지기. 3번에 다지기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다지기 하는 것은
자,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우리가 다지기를 하게 되는데, 다지기 원칙은 무슨 진동기? 내부 진동기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다지기는 내부 진동기 사용하라 이겁니다. 내부 진동기. 내부 진동기가 이걸 봉형 진동기라고도 합니다. 봉형 진동기.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고, 얇은 벽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할 때마다 거푸집, 예외가 거푸집 진동기예요. 예외가 거푸집 진동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무엇이다? 거푸집 진동기 사용하라. 그러면 기본 부재는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이 벽이 너무 얇을 때예요. 지금은 잘안 칩니다. 그러면 지금 벽식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에 내부 진동기 거의 사용하지, 거푸집 진동기 사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옛날에, 자, 복도형 아파트죠. 복도에 걷던데 난간벽 칠 때, 난간벽은 두께가 얇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벽은 이만큼 두껍게 치잖아요, 밑에 가고. 맞죠? 지하에 내려가면 벽 두께 이만해요. 이런 거 얇은 벽이 아닙니다. 그럴 때다 내부 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자, 저겁니다. 다지는 목적에 대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매설물 주위나 거푸집 구석까지 잘 채워진 밀착 콘크리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다? 다지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짐의 목적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뭘 한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목적적인 측면을 해놓은 거예요.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하자는 거죠. 밀실한 콘크리트.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지 사실상 뭔가 막 콘크리트에 뭐다? 강도 증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부착력도 좋아져요.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부착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3번 거푸집 판에 접한 공간이 되도록 평평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을 해주라. 잘 해주라 이겁니다. 표면에 요철이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걸로 해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출제되면 얘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띄는 기회거든요. 문제야 만들 수 있는 게. 옛날에 3회 때 진동기는 딱한번 언급이 됐거든요. 3회 때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시간 진동 다짐 말았겠죠? 장시간 진동 다짐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한다. 그렇게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면 장시간 진동 다짐하면 뭐가 생긴다? 제로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제로 분리가 발생되면 강도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진동기, 그래서 하층 콘크리트 0.1m 꽂아서 사용하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기둥입니다. 기둥 한꺼번에 확 따보는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도 저거하고 같잖아요. 순대 만들 때 한꺼번에 확 붓는다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옛날 순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막 찔러가면서 만들었지? 그거 같이. 밑에 콘크리트 치고 나서 위에 다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겁니까? 막 해서. 그러면 밑에 약간 10cm 정도 이렇게 밑에 고기 끼워넣어서 해주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내부 진동기는 뭐다? 연직으로 사용하라. 연직. 연직 사용을 원천. 연직은 수직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연직 사용. 예. 연직 사용하라는 것은 수직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원래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을 뭐다? 연직이라고 합니다.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방향 연직입니다. 연직. 연직. 수직으로 꽂아서 사용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삽입 간격을 뒤에 해놨죠. 삽입 간격. 자, 삽입 간격을 자 0.5m 정도로 해주라 이게. 0.5m. 그래서 0.5m 이하로 사용하는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옛날은 이것이 자 틀렸어. 옛날은 저겁니다. 초창 우리
80년대에는 AJ 이런 걸 잘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강자가 사용하고 강모래만 사용하고 유해 물질을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 깻작을 사용하다 보니까 혼화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첨가해서 많이 넣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죠. 우리도 옛날에 음식 먹을 때 없을 때는 밥공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뜰때 공기가 컸는데, 밥공기도 큰데, 위로 꼬봉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먹는 게 많기 때문에 밥 많이 안 드시죠? 쌀 소비량이 확 줄었잖아요. 저도 먹을 게 없을 때는 고등학교 때큰 찬밥을 가져가고 그거 다 먹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거만큼 배 터집니다. 이래 먹고 또 라면도 두번 끓여 같이 먹고 그랬는데, 제가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한 끓여 먹을 때 라면 두번 끓여 가지고 국물 싹다 먹고 그 찬밥 다 먹고 그랬거든요. 나도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위가 대단한 그 대단한 건데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달라집니다. 세대에 따라서. 옛날에 이게 0.6m로 갔었어요. 지금은 0.5m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한 개소당 진동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불이 표면상으로 약간 부상하기까지죠. 이게 적정 시간이에요.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주라 이 뜻입니다.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주라 이겁니다. 자, 이게 변천사. 자, 80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80년도, 90년대에는 이게 30에서 40초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갔는가 하면 이것이 5에서 15초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천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 해주라 이게. 시멘트 풀. 시멘트 풀은 우리가 배웠죠?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죽해 놓은 상태마다 시멘트 풀이에요. 시멘트 풀이 표면으로 상부 약간 부상 떠오를 때까지 해주라 이 뜻입니다. 이게 적정 시간이다. 그러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시멘트 풀이 올라올 것이, 맞죠? 비빔에 의해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된 비빔이냐 있죠? 묽은 비빔이냐에 따라서 진동을 주면요, 올라오는 시간이 틀려요. 그래서 시간으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불이 약간 부상할 때 있죠? 그때까지가 적정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천천히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내부 진동기는 행방향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수평방향 이동은 뭐다? 금화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아까 항상 어떻게 할게요? 수직 탓에 위에서 부어 넣어야 돼요. 옆으로 이동은 뭐 하고 있다?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점 알아두시고, 자, 그 점,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밑에 봅니다. 6번에 보시면, 자, 재진동할 경우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초결.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자, 응결은, 응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응결은 콘크리트가 원하는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자, 겨우 엉키는 작용이 뭐다? 응결입니다. 근데 응결은 초결이 있고, 종결이 있습니다. 끝나는 게 종결이라고 합니다. 초결과 종결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결과적으로 응결이 시작된 것은 진동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지 말아야 할 뜻입니다.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진동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진동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진동은 줄 수가 있지만 응결이 시작된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은 1번 이음에서 1번 시공 이음은 될수 있는 전단력이 뭐다? 적은 위치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음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이음에서 시공 이음, 시공 이음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나?
여부 기위치죠. 시공 이염이 여부기 위치 개념이 되는 거야. 여부기 위치가 시공이염이 돼요. 콘크리트를 시공 계획에 의해서 여부기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콘크리트 탓을 부어넣기는 시공 계획에 따라라 했죠. 그럼 시공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줄눈이 시공이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내일 여기서부터 콘크리트 탓을 하자. 이미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공이염, 시공줄눈이라고요. 이거는 계획적 줄눈이 되는 거죠. 시공이염 또는 시공줄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계획적 줄눈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하라? 전단력이 작은 곳에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전단력.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네. 기본 원칙.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의미다. 전단력이에요. 전단력. 그래서 최소인 위치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하라. 전단력이 작은 곳에서 하면서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되는 장소에 뭐다? 직각. 그럼 압축력을 받는 부재가 뭔가 보시면 돼요. 압축력을 받는 부재 뭐 있어요? 그러면 전단력을 받는 부재는 수평 부재. 기둥, 자, 보나 슬래브와 같은 수평 부재가 전단력을 받고요. 압축력을 받는 부재는 기둥, 벽, 맞죠? 아치. 맞죠?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이거는 보나 슬래브는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서 하는 거야. 보나 슬래브는. 그러면, 자, 압축력의 직각,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에 직각 딱 체크하세요. 압축력이 작용 방향과 뭐다? 직각. 압축력 작용 방향의 직각이죠? 방향, 직각으로 하는 것은, 직각으로 두는 것은, 요거는 기둥, 벽, 아치. 아치도 압축력으로 전달. 이거는 직각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직각으로 두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체크하시면 됩니다. 리얼. 외부의 염분이 피해를 입는 해양이나 항망 콘크리트 구조물. 해양 항망 콘크리트에 대해서, 리얼에 대해서. 해양 항망 콘크리트. 해양이나 항망 콘크리트 염분에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 및 항망 콘크리트는, 이거는 될수 있으면 원칙은 여부기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이거는 시공이염 안 두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시공이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한게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할때 있죠. 항상 예외는 두잖아. 원칙과 예외를 두고 있어요.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요, 원칙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맞죠? 항상 예외를 두어놨죠. 그걸 두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공이염을 원칙은 두지 말고, 근데 부득이 둘 때는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찰 때, 물이 찰 때가 있고, 물이 빠질 때겠죠? 만조일 때가 있고, 간조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조됐을 때하고 간조가 됐을 때, 자, 원칙은 하지 말고 예외적으로는 되는데, 자, 만조로부터 0.6m. 0.6m. 그리고 간조로부터 밑으로 0.6m, 아래로 0.6m 해서 요 사이에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 사이는 어디 되는가 하면 물이 찼다가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여기 요 사이에서는 시공이염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할 때는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능하다. 이 위에. 위에나 물에 항상 잠겨 있는데 여기서 하라 이겁니다. 공기하고 접촉했다가 물에 잠겼다 이런 부분에서 될 수는 하지 말고. 그럼 이런 부분은 건조수축이 심하잖아. 맞죠? 물에 잠겼, 노출됐다가 물에 자 다시 건조됐다 이렇게 된 데서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요 사이선 시공위험을 두지 말고 여기에서나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될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한게 시공위험 안한게 좋고요. 부득이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번 수평 시공위험이 있고 수직 시공, 연직 시공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 시공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봐두실 거는 이겁니다. 콘크리트 수평 시공위험은 어떤 경우 수평 시공위험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수평. 수평은 어느 때 수평 시공위험이 있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평 시공위험이, 수평업 시공위험 하는 거. 그러면 수직 부재가 수평 시공위험이 될까요? 그래서 수평 부재 시공위험이 수직 위험이 될까요? 아, 말을 잘못했다. 수평 시공, 수직 부재가 수평 시공이 될까요? 수평 부재가 수평 시공위험이 될까요? 아까 압축력 작용 방향과 무슨 방향한다? 직각으로 알았겠습니다. 직각. 자, 그러면 기둥이나 벽은 수직이잖아요. 맞죠?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압축력 작용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맞죠? 그럼 직각으로 하면 뭐다? 수평으로 시공이 염불을 둬야 되는 게. 자, 그런데 자, 수평 부재는 이거잖아요. 수평 부재는 이렇게 되죠. 기둥하고 연결한 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다? 수직, 연직 시공위 염부가 되는 게.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수평 부재하고 수직 부재하고. 그럼 이거는 수평 시공위 염부가. 그럼 기둥은, 자, 기둥의 경우는 여기서 딱 해가 공사 위로 올라가잖아요. 시공위 염부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 부재는 수직으로 이렇게 시공위 염부를 둡니다. 그럼 콘크리트 타사할 때, 바닥 방글 때, 여기 급부집되고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안 되고 수직으로 타설할 수가 없잖아요. 급부집되고 이렇게 타설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급부집 떼내고, 그러면 그 표면은 수직이든 수평이든 표면이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이 좋아질까요? 거칠게 하지 않아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까? 거칠게, 같은 재료니까. 거칠게 해야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정도 습기가 함유가 안돼 있으면 새로운 콘크리트의 습기를 빨아들이겠죠. 물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분 상태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개념만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2번의 수평, 3번의 연직 시공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거는 좀 거칠게 좀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니은에 보시면 자뭐 해? 니은 보시면 수평 시공에서 충분히 뭐 시켜야 된다? 흡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 보십시오. 리을에 보시면 자 분사에서 면을 어떻게 둘째 줄 리을의 미음부 시공 이음부 있죠? 경화대 시작된 빨리 쇠소리나 장골제 분사 등의 면을 해서 어떻게 거칠게 책가세 거칠게 해야지 뭐가 됩니까? 부착력이 좋아져요. 개념 이해만 해두면 돼. 이건 막 외우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거칠게 해야 돼.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칠게 한다는 점, 그거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충분히 뭐다? 수변 상태로 양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직 시공 위험도 동일합니다. 같이 가주면 돼요. 잡아두고 그 다음에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자 바닥털과 일체된 기둥이나 벽의 시공이응 개념이 나오는데 바닥털과 일체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응은 바닥털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체크하시면 흔치 지문 짧잖아요. 흔치는 바닥털과 연속해서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된다. 체크해보세요. 연속해서. 자, 흔치는 이게 흔치잖아요. 자,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가 만나는데 여기 보강해준 삼각형으로 보강해주는 게 뭐다? 흔치라 했죠? 흔치.
수직부재하고 수평부재의 보강, 삼각형으로 보강해 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벽하고 슬래브가 접합해도 같습니다. 그럼 벽하고 기둥하고 보가 접합해도 되고, 최근에 아파트가 벽식구조잖아요. 벽식구조는 벽하고 슬래브 합쳐지겠죠. 그러면 이걸 흔치라게 흔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가 맞닿는 부분에 보강해 주는 게 뭐다? 흔치입니다. 흔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 타설, 별도로 타설 하지 말아야 돼요. 연속해서 타설해야 되네. 연속 타설이다. 흔치 별도 타설하면 안 됩니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 연속 타설 알아요. 그럼 내민 부분은 뭐예요? 내민 부분이 자, 내민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 차양 같은 게 있죠. 캔틸레버 바닥판. 이거. 이렇게 나간 거. 이 캔틸레버 바닥판. 그러면 캔틸레버 부재가 내민 부분에 캔틸레버. 캔틸레버는 한 변만 고정이 되고 세 변이 자유단인 거. 그럼 우리 모자가 창이 한 변만 고정이 됐죠. 맞아?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거. 캔틸레버 이런 차양, 캔틸레버 어떤 이런 차양 같은 경우 이런 거 연속으로 타설하라 이거. 그럼 이게 수지,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속해서 같이 타설하라. 따로 타설하면 안 된대. 이게 캔틸레버 차양 같은 거 아니면 캔틸레버 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연속해서 타설해 주자. 이게 내미 부분도 자그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틀 시공 위험 5번 있죠. 여기서 옛날 5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닥틀 시공 위험 슬래버 보의 경우 중앙부 부근에 두면 되는데, 자 이것이 책가제. 자 중앙부 부근에 두는 거 있죠. 이것이 전단력이 뭐다? 최소인 위치예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이에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의 그 경관 중에 작은 보가 교차할 때입니다. 작은 보. 자, 작은 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보. 원래 자, 이거 저 기둥과 기둥이 이렇게 했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지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것을 큰 보라고 합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이게 큰 보의 개념이에요. 큰 보. 큰 보가 있는데 작은 보가 구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작은 보. 그럼 여기 작은 보가 이렇게 구획되어 있을 때 조금 주의해 주자는 거네. 교차할 때. 자,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서 이어붙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전단력 최소, 경관에 뭐다? 중앙부. 이게 전단력 최소가 되는 점이, 제로가 되는 점이거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큰 보, 기둥과 기둥을 그냥 큰 보를 그냥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법에서 보하면 뭐예요? 큰 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작은 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보가 교차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뭐 됩니까? 접합점이니까. 맞죠? 작은 보와 기둥이 접합점이니까 이걸 피해서 이어주라. 그래서 작은 보 납이 몇배 정도? 두배 떨어지지. 작은 보 납이 두배 떨어지면 요쪽에 있든지 요쪽에서 있든지 여기서 있든지 여기서 이어주라 이 뜻입니다. 접합부를 피해서 약간 피해서 이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5회 때 출제한 거예요. 작은 보가 있을 때 작은 보가 교차할 때는 작은 보납이 두배 피해서 이어주라 이겁니다. 5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치 시공 위험 나오죠. 자, 그래서 기억 꼭 체크. 아치 시공, 아치 축의 무슨 방향? 직각으로 하면 돼, 직각. 자, 왠가만. 아치 힘의 전달 원리가 무엇이라 그러니까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거죠, 맞죠?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축의 직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죠? 전단력이 최소인 점에서 하는 거하고 수평부재. 그리고 수직, 압축력을 받는 거, 압축력의 방향, 작용 방향보다 직각으로 두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축이염은 있죠? 신축이염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뭐다? 신축이염입니다. 다른 재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이염은 기억 꼭 체크해 두면 돼요. 양쪽 구조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아야 되는, 구속되는 구조가 돼서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신축이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재료, 사람으로 보면 저거다. 관절이다. 움직이죠. 신축이염 사람으로 관절이에요. 관절. 그게 신축이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이염은 다른 재료 가지고 한 겁니다. 이런 건축 구조물을 만들었을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뭐다? 신축이염이에요. 그래서 구속 여부를 꼭 체크하면 돼요. 얘는 신축이염은 구속되면 안 돼요. 우리 관절이 구속돼가 있고 못 움직이면 돼, 안 돼? 그건 뭐온 거야? 아, 여기 먹으면 못 움직이죠? 아파서? 50견인가? 그래서, 그거, 딴거딱못 봐도 되고, 기억만 딱 기억하십시오. 신축이염은 구속 여부 꼭 기억해. 구속되는 구조로 한다 하면 OX? X입니다. 요거 장난칠 겁니다. 자, 그리고 균열 유발 위험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균열 유발 위험에 대해서 간단히 읽어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는 앞전에는 지문을 한줄 뺐습니다. 작년에는 지문 한 줄. 제가 가지고 언급했죠. 자, 고강도 콘크리트. 90페이지죠. 고강도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50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 이 내화성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했던데. 아, 요새는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한 문제 안 내. 여기에서 지문을 도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잘 핵심 맨날 이야기하는 걸잘 들어놓으시면 돼. 그 중에 지문 한두 개만 빼요, 요새는 흐름이. 옛날은 이걸 한 문제 하는 쪽으로 갔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걸 한 문제 하는 형태로 안 가고, 지문을 도출하는 형태로 합니다. 종합 문제 낼 때.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8페이지 특수 콘크리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